이번 시간에는 2021년 10주년에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? 자, 쥐띠, 뱀띠, 토끼띠, 닭띠, 말띠. 네. 이제 쥐띠의 갑자생 38살. 지금 시작점에서 문서운이 그때 들어오는 부분인데, 이제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초반기에, 그렇게 해 보면 중반기가 되겠네요. 그죠? 중반기 운으로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계기.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임자생 쥐띠 50살. 쥐띠도 이제 고생했잖아요. 힘들게 해서 와서 이제 소문서든 큰 문서든 문서를 지을 수 있는 나이. 그때가 되고요. 이제 뱀띠로 이제 정사생 45살. 이제 끼로 살았던 부분일 거예요. 아마 이제 뱀띠들은 좀 가오다시들이 세요. 세다 보니 날린 것도 있을 거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때 시기점에 45세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고 이제 그때 문서를 하나 잡는 거. 그 다음에 을묘생 47 토끼띠. 토끼띠들이 이제 여려요. 많이 여리고 재주도 많고 끼도 많고 머리도 영특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신축년에는 후반기쯤 접어들어서 문서를 하나 잡아도 괜찮다라는 부분. 그 다음에 기우생 53 닭띠. 닭띠들이 사실은 삼재잖아요. 삼재지만 올해는 문서를 지을 수 있는 삼재. 문서를 지면서 자기 거를 가질 수 있는 삼재. 의해 보면 상업 문서도 문서요. 또 집 문서도 문서잖아요. 새로운 시작점을 열어갈 수 있는 삼재, 복삼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병어생 56 말띠. 말이 막 활달한 말들이 있잖아요. 백말처럼 말띠가 활약할 수 있는 올해 내년 후년이 좋은 해로 갈 수 있는 말띠 문서를 꼭 지시고 상업 문서도 좋아요. 또 소문서도 좋아요. 문서라는 부분 돈 가지고 있으면 돈이 없어. 예, 문서를 잡았으면 좋겠고요. 이제 상업 문서든 좋은 문서든 문서를 잡았으면 좋겠고 신축년에 용왕방패 장군이 이제 올해 문서 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게요. 감사합니다.